오늘 저 마을이 상당히 조용한 마을이네. 사람들이 야 바쁘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차 지나가는 거 보이고, 그 마을이 보편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깨끗합니다. 뭐 물론 제주도 어느 마을이든 농촌 마을 가면 정비가 잘 돼 있긴 한데, 유독 오늘따라 우리 강구리는 정말 깨끗합니다. 잠깐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해 있습니다. 자,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수고합니다.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일까 이거? 아니 이게 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어떤 거고, 이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왕 이거 동네를 청소합니까? 아니 제주도 그 노인 협회에서 예 좀 노인들만 하게 돼 있어. 아 13명이 좀 뭐냐면 4년 동안 계속했고, 쭉 우리 동네가 이제 뭐냐면 부지런히 협조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사실은 그 깨끗한 동네라고 소문나던 데가 이거 한 몇 년 됐습니다. 전하님, 유독 우리 강구리는 아 먼지가 하나도 없고 저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예. 그거 이제 뭐냐면 주 3월 달부터 이제 두 번째 화요일과 세 번째 화요일을 이제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요. 이 9시부터 11시 반까지. 오. 예. 나가 그 오단보나 나가 이게 딱 청소하는 모습 보면 그 뭔가 좀 멋있고 예. 그래가지고 예. 예. 우리 저 봉사하시는 분하고 뮤직비디오를 나눠줍니까? 예예. 예. 음악하고 이제 비디오를 같이 예, 섞은 예. 거에 예. 그럼 뮤직비디오 한 편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 했니? 예예 경업소. 우리 저 봉사회 뮤직비디오 예, 지금부터 예.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빨리 들려 해 그래 집 들려 안 가 그래 빨리 갑소 빨리 해 그래 야 집이 갑소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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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코로나인데도 이거 막 핵핵 된 짜리 이 삼촌네 이거 맨날 왕이 날 때 미친 거 아이고 힘들다.